이래 진짜. 우리 약점 잡아서 복지겠으면 됐지. 그 언니한테 뽀로로 가서 알려? 그 애한테 주먹질까지 하고? 그 애? 시원이 아빠한테 그 애라니.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너? 아, 나 진짜. 김비전님, 누가 보면 언니인 줄 알겠네요. 야, 네가 뭔데 나한테 행패를 부려? 서진아, 너 기회 있을 때 제발 그만해. 뭐라는 거야? 내 기회는 내가 만들어. 어? 알았어? 너 정말... 김보미, 너도 언니 옆에 백날 붙어 있어봐.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있나. 사람은 종처럼 부려먹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. 난 내 몫을 스스로 챙긴 것뿐이야. 진짜 오늘 열받아 죽겠는데. 너 잘 걸렸어. 너 지금 다쳤니? 너 오늘 잘 걸렸어. 이 몸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데. 엄마를 의부증 환자를 만들어? 지 불륜 덮으려고? 나보다 더 독한 시키. 엄마. 넌 듣지 마. 아 이거 아니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의부증이라니 정말이야? 아니거든요. 그 자식 뭐가 좋다고 의심까지 해. 그런 자식은 10트럭 갖다 줘도 싫어 나는. 네가 주먹으로 때렸잖아. 그건 아무튼 그 자식은 불륜 맞고 맞을지도 했어요. 네, 김 기자님. 아, 아니에요. 아니 무슨 말씀 하실지 몰라도 아니 무조건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아이, 아, 간다. 선배님, 시원이 데리고 가셔야죠. 네가 데려다줘. 넌 집에 가 있어. 이렇게 집구석이 개차반일수록 자라나는 새싹은 집에 딱 붙어 있어야지. 아, 어디 가는데? 취재, 특정 잡으러.